네, 현재 시간 2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불안불안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불안하지 않은 종목이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불안하고 또 위험하게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 있는지 상황실을 통해서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복투연구소 손현우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자고 했는데 바로 내일이었다. 그게 오늘이죠. 거의 뭐 축지법 마냥 일주일을 하루로 땡겨버렸습니다, 제가. 네, 오늘 손현우 팀장님과 함께 세 가지 상황실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삼성 SDI, 2차 전지 중 가장 저평가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저평가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고, 저평가? 그럼 매수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는 여러 이슈가 있지만, 테슬라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광물을 증산한다는 뉴스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거든요. 오늘장 상승 이유 짚어볼게요. 네, 뭐 앵커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제가 본 이제 사견과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저명한 이제 국가 고위급 인사분들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하게 반도체와 더불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섹터는 역시 2차 전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런 2차 전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겪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7월에 고점 찍고 기관 조정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1월부터는 좀 성장성에 대한 우려, 둔화 이런 것들이 좀 발생했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상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제 성장주의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 2차 전지가 꽤나 조정을 겪었고, 이제 이 이후로 어떤 악재가 있느냐라고 전문가분들이 말씀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고, 그만큼 충분한 기초 체력,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고, LG 에너솔루션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좀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나 그다음에 개별 종목, 소부장 쪽으로 좀 안정적인 리포트 나왔던 그 기점. 그리고 오늘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지 시각으로 30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 물자 생산법 적용 대상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분들 좀 포함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서 좀 안정적인 수가 더불어서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가장 강세를 보인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고 공부할 때 리포트를 많이 검토하고 그리고 참고했는데 목표 주가는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 지금 현 주가랑 괴리감이 너무 크기도 하고 만약에 목표 주가가 도달하게 되면 또 그제서야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삼성 SDI 목표 주가가 130만 원, LG 엔솔이 64만 원 간다. 약간의 괴리감이 느껴지거든요. 이 목표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현실성 있습니까? 네, 우선 뭐 저보다 저명하신 애널리스트 분들께 작성해 주셨는데 제가 뭐 믿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태클을 감히 걸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리포트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선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작성해 주신 목표가가 도달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투자가 분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를 가지고 이런 목표가를 가지고 아, 나좀더 낮춰서 매매를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목표가를 목표가까지 정해두고서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인 이슈들, 그다음에 수급적인 변화, 그다음에 기대했던 실적치의 뭐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수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좀 리포트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다소 보수적인 증설 기조로 인해서 삼성 SDI는 다른 배터리 관련 종목들보다 선호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만큼 다른 종목들보다 과대 낙폭이 깊었고, 현재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부합한 양호 실적을 전망할 것이고, 자동차용 전지와 소형전지 부분으로 판매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리포트가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20배로 업종 대비 가장 저평가 매력도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일단 다른 기라성 같은 종목들에 비해서는 저평가이지만 균일하게 업종 퍼 기준으로 좀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일단은 LG
LG 에너솔루션도 전기전자 업종파가 21인데 LG 에너솔루션은 업종파가 100 정도 되거든요. 12개월 선행포도 110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었어요. 저번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현재 포가 20이고 12개월 선행포도 20 전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왔지만 올해 농사를 목표로 삼성 SDI를 가져가면은 그렇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을 가져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삼성 SDI나 LG 에너지를 사면 안 되냐? 그건 분명 아닙니다. 확실히 2차 전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사긴 사더라도 남들보다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매매 전략을 갖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높은 목표 주가가 나온 그 내용, 이유 근거는 우리가 참고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쉽긴 하죠. 저희 루즈님께서도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목표 주가 말고 원가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가가 아마 매수가라도 그쵸? 갔으면 네. 좋겠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봅시다. 그럼 삼성 SDI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같은 동종업계에 대해서 저평가를 받는다. 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한 줄평 투자 의견 주시죠. 네, 한 줄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워 보일 때 접근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LG 에너솔루션과 삼성 SDI를 좀 비교해서 좀 죄송한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있지만 사실상 뭐 어떤 대한민국 2차 전지 시장에서의 위상도나 이제 외인과 기관의 접근 정도가 LG 에너솔루션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과대 낙폭은 확실히 있었고 안정적 실적은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매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삼성 SDI는 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좀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좀 저는 판단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거의 2주 넘게 외인과 기관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삼성 SDI는 한 2, 3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장대항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현재가로 매수하기보다 좀 눌림목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 제가 눌림목 구간으로 59만 원을 설정해 오면서 발목 정도 담가 보시고 손절가는 51만 원으로 설정을 해왔는데 이거는 추가 매수가로 봐도 무방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68만 원을 잡고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다시 말씀드릴 시간이 오면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워 보일 때 접근하자라는 한 줄평, 목표 주가는 68만 원, 손절 가격은 51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실에서 삼성 SDI 다뤄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소리 없이 강하다. KT입니다. KT를 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소리도 크고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특징주로 다뤄보지 않은 바도 KT가 많이 시청자분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은 걸 감안해 봤을 때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 중에 있는데 이게 주총 앞두고 한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고 살짝 쉬었다가 다시 도전하고 있거든요. 주가 강세 배경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경제 TV를 시청하신 분들도 KT는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통신 기업입니다. 모르시면 안 계실 거예요. 정통적인 경기 방어주이고요.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한 차례 5G 서비스 품질 문제 때문에 잠깐 휘청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안정적인 실적으로 이제 주가와 실적은 비례한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작아서 좀 다시 다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배당이 상당합니다. 5% 이상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저평가 가치 투자 종목이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가의 움직임에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주주총회에서도 기업 가치 상승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대기업에 의해 로봇업 진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로봇을 단순하게 성장성으로 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런 로봇업에 따라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이 기업에 영향을 될 수 있다는 가시화가 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움직임에 좀 한 템포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함께 배당도 있고 저평가도 있고 여기에 로봇 이야기, 추총 이야기도 간단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현모 KT 회장이 지주형 회사 전환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기업 가치의 상승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이 지주형 회사로 전환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말 기업 가치가 재편되고 재고될 수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어느 정도 이런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 사업의 명확화, 이제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자신들의 뷰에 대해 좀 명확화를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좀 저평가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좀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발언은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움직임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발언이 나왔을 때 KT의 직접적인 재무 가치 이런 것들 향후 성장세에 좀 집중해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나온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컨텐츠와 금융 관련을 좀 사업 구조 조정을 진행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지주형 전환을 통해서 KT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대표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KT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현재는 주봉으로 현재 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좀 부담스러워 볼 수가 있지만 월봉으로 본다고 하면은 기나긴 조정을 거치고 이제 맥점을 잡고 2년 정도 우상향 추세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델타라고 하나요? 지수와 개별 종목의 변동성 차이를 이제 델타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코스피 200 지수는 고점 대비 이제 11월에 고점 확인하고 10%가량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KT는 해당 시점 대비 15%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이런 주주총회에 빌어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발언이 주는 그 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걸 꾸준히 정말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KT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근데 여기에 뭐 최근 삼성과 LG가 끼어든 로봇이라는 그 성장에 KT도 같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안정과 성장을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면 수호자님께서는 KT는 내수 기업이다. 자체 기술은 없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해 주셨는데 과연 지금 52주 신고가까지 올라와 있는 KT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굉장히 매력적이라면 지금이라도 매수해 봐야 되는 거고 아니라면 수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우선 한 줄평부터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저는 방송 모니터링을 자주 합니다. 저의 발전도 있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욱더 좀 좋은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렇게 앵커님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좀 진행을 하시나요? 저요? 저는 제 방송을 잘 못 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답변입니다. 네,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제 드립 네.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드립을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기억에 남으시라고 좀 재미있게 말하는 부분인데 어떤 프로그램의 품질이나 뭐 제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떨어져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우려할 수 있지만 우리 훌륭하신 앵커님이 계시기 때문에 앵커님을 믿고 드립을 네.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되게 많은 이야기를 썰어 쭉 풀어 주셨는데 결론은 그거다. 품질이 조금 떨어져 보일 수는 있지만 난 하던 대로 재밌게 하겠다. 물론 우리 앵커님과 시청자님들을 위해서인데 네.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복권이 옛날에는 로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는 로또 하기 전에 일반 복권, 생활 복권 이제 당첨 방송 보셨을 때 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있죠. 네, 나이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한 줄평을 잡았는데 한 줄평은 준비하시고 쏘세요.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네, 쏘세요. 네, 우선 좀 제가 좀 이제 기억이 남으시라고 좀 강렬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정적으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추가적인 추세에 날개가 달릴 예정이니까 좀 올라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본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추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추세와 수급 동향에 따라서 좀 매매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서 이번 주 주봉을 봤을 때는 밑꼬리가 달려있고 수급 동향도 외인과 기관이 꾸준한 쌍끌리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안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35,500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손절가는 박스가 하단 부위 32,500원을 설정을 해드리지만 반드시 추가 매수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0,000원으로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40,000원, 손절가는 32,500원이지만 추가 매수도 가능한 가격대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쏘세요라는 한 줄평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왔을 때 쏠 수 있는 KT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가격 전가가 어렵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인데
근데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좋은 이야기도 있고 다소 부정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포스코 홀딩스를 짚어볼게요. 먼저 장점으로는 2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있었고 단점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가 상승을 판가로 전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둘 다 맞는 건지 아니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이렇게 내용만 들었을 때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좀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고요. 이제 리포트 내용은 앵커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신한금투는 앞으로 3개월의 뷰를 내수에 빌어서 좀 이야기를 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금투는 이제 2분기 이후의 실적 그리고 이 하나금투가 발행한 리포트를 보더라도 1분기는 쉽지 않지만 2분기부터는 개선이 될 것이고 2분기부터 개선될 수 있는 이슈는 무엇무엇이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딱 내용 첫 줄만 봤을 때는 둘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신한금투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금투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이야기하면서 포스코홀딩스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안 계실 것이기 때문에 두 리포트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2분기 이후의 수익 청산을 목표로 포스코홀딩스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막 홀딩스 싫어, 지주사 디스카운트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몇몇 중소형 철강주들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서 뭐 원자재가가 오르면서 철강가도 올랐다라는 게 키포인트였거든요. 근데 보니 유럽 철강제 가격 상승의 수혜가 국내 기업들에겐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거를 충분히 전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마케팅이 뛰어들어서 그런 전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쉽다 어렵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유감스럽지만 이제 나라의 위치나 그런 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간에 지금 현 정부의 어떤 무역이나 그런 정치적인 외교 부분에서 조금 많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절대 뭐 적대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동안 겪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은 이런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는 중장기 좀 조금 움직임이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포스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포스코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를 포스코를 입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철강 스프레드 축소라고 해가지고 철강 가격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 2주 전에 정점을 찍고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철강 선물 가격 인상됨이 현물 가격 인상되는 부분들은 빠르지만 철강 선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철강 현물 가격이 빠르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프레드가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우리가 기대감만큼 이러한 수혜들이 당연히 이런 선물이나 현물 가격이 올라간 만큼 재무 가치가 똑같이 움직이면 좋겠지만 이런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뿐이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포스코를 바라보시는 분들 조금 포스코는 좀 큰 수익률을 가져가기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누누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손유로 팀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그래서 좋다는 건가? 나쁘다는 건가? 딱 와닿지가 아직은 않습니다. 한 줄평을 통해서 투자 의견과 함께 우리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건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저는 포스코에 대한 한 줄평을 노후 준비는 이걸로 끝이라고 지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우선은 저는 재무 가치 그리고 2분기 이후 이제 신한금투에 작성한 2분기 이후에 좀 초점을 맞춰 봤는데요. 우선 어떠한 이러한 가치주도 실적 저평가면도가 적정하게 맞아 들어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노후라고 했잖아요. 이 종목을
뭐 5년, 10년 가져가실 분이 안 계시겠지만 나는 그래도 5년, 10년 이상 들고 갈 종목을 찾는다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포스코홀딩스를 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방송 출연한 지가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앵커님의 엄청난 그 호의를 받으면서 저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계기가 왔는데 네. 제가 이렇게 자주 출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야기 한 적 있나요, 혹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업종 포가 네. 29.9인데 현재 포가 3.8이고요. 12개월 선행포가 5.06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6분의 1가량입니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저평가 매력도가 5분의 1 이상 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PBR도 0.48이기 때문에 순이익 기준으로나 순자산 기준으로나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5%가 넘기 때문에 꾸준하게 내가 5년, 10년 가져간다는 관점으로 매년 5% 이상의 수익을 챙기면서도 29만 원과 25만 원에서 분할 매수하고 나서 5년과 10년 뒤에 35만 원, 40만 원 이상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좋은 노후 재테크 수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사기꾼 같았는데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매수가는 29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27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는데 그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추가 매수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4만 원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오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발언은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철강은 사양산업 아닙니까? 라는 글도 있고요. 시크니컬을 장투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경기 순환에 따라서 철강주의 경우에도 같이 사이클을 타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 내 노후를 맡겨도 됩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강하게 말씀하신 그런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가장 큰 장점. 우선 이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철강이나 해운이나 조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간 산업이고 사이클링이고 사이클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네. 이 포스코홀딩스를 접근하면서 2개월, 3개월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년, 10년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5년, 10년 내가 조선이나 해운이나 철강이나 10년에 한 번 오는 사이클을 맞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을 때 포스코홀딩스 일단 관중에 넣어놨다가 철강, 해운 지금 뭐 사이클 살짝 지나갔죠. 그 다음에 다음 사이클이 올 때 그 시점 맞춰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로 트레이딩 스킬이 없거나 좀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이런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나중에 눌림목으로 나올 겁니다. 눌림목에서 비중을 크게 태울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홀딩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여로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